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을 위한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위 꼬마 빌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감정 평가를 통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그 꼬마 빌딩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왜 나왔냐면,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시가라는 것이 해당 재산의 매매, 감정,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가액이 평가 기준을 현재 거슬러서 평가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최대 2년 이전에 있었다면 그 가격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뭐 오래 보유하다가 증여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시가를 확인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 재산이라고 해도 건물들마다 꼬마 빌딩들마다 다 다르니까 바로 옆에 건물이 뭐 얼마 전에 팔렸다고 해도 그것이 유사 재산으로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상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증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상속증여세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충적 평가 가격이 실제 거래하는 거래 가격보다 거의 뭐한 절반 가까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과세를 많이 못한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떡하느냐? 보충적 평가 방법 말고 시가를 쓸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적이겠죠. 그래서 납세자가 감정 평가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기한까지 쭉 기다려봤다가 신고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야 국세청은 아, 이 감정평가가 없었네. 그럼 뒤늦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소급 감정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평가 기간 이후, 즉그 신고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정 결정 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가격이나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과세를 할수 있도록 법은 이미 19년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해오진 않다가 19년 말에 본격적으로 이 평가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이 법정 결정 기한이라는 거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는 6개월, 신고 기한이 3개월이니까 증여일로부터 보면 9개월, 상속세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9개월 다면 15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새로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평가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비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나대지 이렇게 평가 대상을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있는 거죠. 평가 감정 사업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기에는 국세청도 실익이 없다고 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있다 그래서 제외하고 있지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도 유사 매매 가액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가 힘든 거래가 뜸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비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그 보충적 평가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한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가인 부동산, 그래야 세금을 또 추가로 걷어들이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고가인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이상이 고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어서, 아니면 알려지면 어느 가격 이하는 보충적 평가로 해도 되고, 뭐 이상은 감정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납세자가 그에 따라 행동할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평가 절차는 감정기관에 2개 이상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죠. 뭐 상증법에 따라서도 2개 이상을 해야 평가 가격이 인정이 되니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의결을 해서 이 평가 가액을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체는 보통은 국세청이겠죠. 국세청이지만 납세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 상속세가 잘 안 나오는 그 부동산인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팔려고 보니 이 가격이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정 평가를 받고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도 전혀 불리한 것만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납세자가 그렇게 평가를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지고요. 대부분 국세청 이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 나와서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평가기간 이전 2년에 있었던 사례가액을 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출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와서 출석해서 의사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된 경우에는 이후에 이의신청, 뭐 심사, 심판 청구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평가 비용은 국세청이 신청한 거는 국세청이 본인들이 부담을 하죠. 그리고 가산세인데 원래부터 이래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 중에 평가 방법에 따른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도 부과하지 않겠다. 납부지연을 하게 된 데에 따른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꼬마 빌딩의 보충적 평가가액이 30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았더니 50억 원. 보통 그 서울 쪽에서는 감정평가가 보충적 평가 가격의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이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보증금 등 채무가 뭐 한 10억 원 있었다. 꼬마 빌딩이니까 뭐 보증금이 있겠죠. 임대를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증여자는 부모고 수증자가 만약에 자녀 한 명이 다 이걸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억에서 10억을 빼고 20억 원. 그리고 자녀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 빼고 1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6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신고세 공제하기 전에. 그런데 이것이 50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총 세금이 15억 1,500. 즉
8억 9,500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참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액이 되는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은 증여를 할 때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그런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